그런데 따뜻한 감성 가득한 이 분위기는 뭐죠? 캠핑인가요? 분명 이쪽에서 연기가 난 건 맞는데 말이죠. 아하, 한쪽에 화덕이 있었네요. 연기가 나는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피자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자를 만드는 아이들이 주인이었네요. 네, 나 토마토 소스 양이 조금 많아. 오, 1인 1 피자예요. 좋았어. 좋고. 화면 올리고. 올리고 그래도 좋고. 취향대로 만드는 수제 피자.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덕에 피자를 맛있게 구워줘야겠죠. 내 피자 언제 나온 거야? 몇 개 나오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덕에서 구워지는 피자도 직접 볼 수 있다고요. 아,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야, 치즈 잘 먹었어요. 우리 4번 친구. 어? 피자 안 먹고 어디 가세요?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아니, 여기 이런 곳이 있었나요? 지하 창고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터널 같기도 하고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기는 50년 전에 지어진 국방부 벙커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그 벙커 말인가요? 우와. 그런데 여기서 피자를? 아니, 군인들과 같이 먹는 건가요? 와, 안이 넓어요. 깜깜하고 딱딱한 시멘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가득 채웠는데요. 이런 공간이라면 당연히 음식 즐기기에 딱 좋은 곳 아니겠어요? 거기에 추운 몸을 녹여줄 따뜻한 음료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지형이 좀 약간 벙커? 벙커라 그래서 좀 특이해서 좀 찾아오게 되긴 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죠. 아니, 그런데 군대에서 쓰이는 벙커가 어떻게 유니크한 곳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 기농에서 표고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를 구입을 했는데 벙커를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개발 중인 곳입니다. 깔끔하게 변한 외부는 물론 따뜻하고 개방감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여기를 봤을 때 국방부 시설이었던 시절에는 통신 작전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고요. 콘셉트에 맞는 밀리터리 용품도 가득한데요. 느낌 제대로예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방독면.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곳을 구경할 건데요. 준비됐나요? 이건 사다리잖아요. 이 내부 안에 6개의 굴뚝과 6개의 창문이 공기순환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와. 벙커의 특색을 살려 새롭게 만들었다는 공간입니다.